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네. 이제 파이토케미칼, 아. 식물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분비하는 그런 그 물질인데요. 결국 이게 이제 항산화 효과라든지 항염증 효과, 항노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빨간색, 노란색, 뭐 초록색, 보라색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색깔별로 먹는 게 중요하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섭취로 인해서 오메가6 섭취가 굉장히 더 많고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실 경우에는 우리 염증을 줄이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메가3나 지방산이 또 많은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얘기가 나오면 또 오메가3를 막 사 먹어야겠구나 이러지 마시고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콩이나 어떤 호두 같은 견과류 그리고 생선,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생선하면서 이제 고등어 때문에 또 말이 많았잖아요. 미세먼지다 보다 했는데 실은 고등어 자체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요. 직화 구이, 그 구이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고등어를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오메가6 지방은 어디 들어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달달한 커피, 커피 믹스, 그리고 밀크 초콜릿, 그리고 각종 튀김이나 과자류에 사용이 되는 게 식물성 유지라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가공식품을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고등어 건강하게 먹는 법 배웠잖아요. 뚜껑 덮고 구시고 환기 잘 시키시면 괜찮답니다. 네. 그걸 놓칠 뻔했네요. 역시 안방마님이셔. 네. 근데 아까 선생님 정제된 곡물이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곡물 아예 요걸 안 한 거는 그러면 염증 유발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통곡물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현미 백미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사실 현미하고 백미의 그 열량 칼로리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현미의 그런 미네랄이라는 게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섬유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런 통곡류를 섭취하시는 그런 그 집단이 훨씬 더 그런 염증 지표가 낮다, 시 반응성 단백 수치가 낮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많이 들어있는 뭐 마그네슘, 셀레늄 같은 그런 미네랄과 그다음에 식이섬 이런 걸 측면을 봤을 때는 염증을 줄이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KBS.